안녕하세요, 룸펜입니다. 오늘 갈 곳은 홀란드라고 브런치를 잘하는 카페가 있다 해서 찾아왔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예전 시민운동장 맞은편에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여기에 위치했습니다.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. 마이크 설정 문제로 음성이 조금 고르지 못한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룸펜입니다. 오늘 사실 여기에 뭐 파는지도 잘 모르고 끌려왔습니다. 브런치라고 하는데 사실 저하고는 잘 안 어울리죠. 그래도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먹어보시죠. 내부는 깔끔한 게 딱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는 그런 식당 같았습니다. 음식 나왔습니다. 이건 샐러드 파스타고, 요건 버섯 페스토 파스타, 포테이토 샌드입니다. 지금 이 전체적인 샷이 있는데, 지금 지금 여기에서 나는 올라오는 향이 굉장히 상큼한 향이 올라와요. 많이 맡아본 그런 향이 올라오는데, 한번 먹어봅시다. 그냥 딱 봐도 그냥 여성여성하죠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게 지금 옥수수인가 봐. 여기서 엄청 맛있는 향이 나올라와요. 여기 약간 트러플 향이 난다던데? 향과 맛은 조금 대비됩니다. 상쾌한 향이 나는데 맛은 조금 무겁네요. 양으로 본다면 몰라요. 저는 한 10그릇 먹을 수 있을 것 같다. 근데 여기는 맛 매운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맛있어요. 차가운 음식 같은데 차갑진 않고. 스파게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다. 면의 느낌도 참 좋고요. 딱 저는 딱 좋은 느낌입니다. 요거보다 좀 덜 익으면 심이 씹히거든요. 심이 안 씹혀도 좋아요. 심이 씹히는 게 난 너무 싫어. 응. 우리나라 정서에는 심이 안 씹혀야 돼. 감자 샌드 아닙니다. 포테이토 샌드. 굉장히 짭습니다. 햄이랑 감자, 그 다음에 체다 치즈, 그리고 소스에 약간 매콤한 게 가미되어 있는 모양입니다. 그래서 끝맛은 약간 매콤하고요. 햄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고 베이컨? 샌드위치 햄이네요. 샌드위치 체다 치즈가 더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꾸덕꾸덕하고요. 뭐가 제일 맛있어? 근데 맛없지는 않다. 생각보다 근데 대구에 브런치 먹을 때가 많지 않아. 내가 몰라서 그런가. 근데 브런치라고 할 때 따로 있는가? 그것도 잘 모르겠어. 그래, 짬뽕집 가가지고 한 시쯤에 먹으면 브런치 아니다. 아니 브런치 할 때 떠오르는 메뉴들이 있잖아. 좀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. 그리고 여기 8시 오픈이다. 아 진짜? 샐러드 파스타랑 조금 다르다 맛이. 나는 내가 먹은 샐러드 파스타 중에는 미즈가 제일 맛있다. 다 그냥 약간 미즈 따라하는 것 같아. 처음으로 먹은 데가 또 미즈라서 그런지 그렇겠지. 특이점이 없다. 나 이거 맛있는데 약간 아니, 칠리 맛이 나서. 아득다 소리가 아니라 색다르다. 특이점이 없다는 거야. 맛있어. 맛있다니까. 이 안에 들어있는 이런 소스가 약간 동양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 게 맵다. 매콤해? 고민을 많이 한 흔적들이 보입니다. 음식을 하면서. 이것만 먹고 안 먹나? 별거 한 개도 안 먹을 것 같은데 다 먹어도.
진짜? 브런치에서 배부르게 먹으려면 돈 너무 많이 쓰고 먹고 짬뽕 먹으러 가는데. 아 진짜 배가 하나도 안 고파. 근데 먹으면 또 배불러. 이거 한 개 더 먹어. 나는 슬슬 배부른데. 갸뚱거리는 룸팬님. 나야 한 번쯤 먹고 터가지도 주는데 의의를 두고 싶지. 그 사람 되게 중요한 그 사람은 걸 무슨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나 보세요. 뭐 이런 걸 주고 싶어요. 그때 생각할 수 있다고. 그래서 뭐 그건 냉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. 근데 여기에 값어치를 하시는 분들은 영상만 보고도 값어치를 안다. 뭐 괜찮네 먹으러 가야 되겠다. 근데 여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유 짬뽕이나 먹어야지. 아. 그 여기 전부 다 공장지대다 원래는. 오링하고 거의 이제 이런 걸 보고 맛집 꼽아라 그러고 맛집 꼽아. 맛집 꼽아 제가 1인 사업장에 한 사장님이 하나의 아이템을 받아가지고 이제 연마하는. 아 여기가 그런 데 없다고? 그런 데요 그런 여기가 맛집 꼽아 제가 핸드 손잡이 하나 만들고 싶다. 여기 와서 만드는 거야. 근데 여기서는 대규모로 못 만들어 대신 뭐 한 번에 막 만 개씩 2만 개씩 근데 2만 개씩 만 개씩 못 만들지만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거지. 그럴 수가 있나? 한 사람이 만드니까. 간에 수목 생각하면 된다고. 그래서 여기서는 어디 보면 좀 더 디테일하고 그런 어떤 작업들 하는 곳이 여기였지. 여기 없었잖아 많이. 지금 그냥 오는 길에도 거기 다 보링이더라고 지금. 아이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전체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데이트할 때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뭔가 급하지 않고 슬로우의 미학 천천히 음식도 음미해가면서 먹을 수 있는 뭐 지금 시간에 급하게 나가서 한 걸음 해야 되겠다 그런 집하고는 어울리진 않고요. 시간에 어떤 여유를 두고 천천히 음식을 느끼면서 사는 얘기도 하면서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집으로 생각하고 오셔야지. 아, 나 배고픈데 저기 가서 배를 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조금은 또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음식의 구성들이 사실 생소한 구성들입니다. 저한테는 뭐 또 이런 음식들을 찾아다니시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참 좋은 음식의 구성일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냥 아주 평범한 파스타 두 개 먹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오늘도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항상 감사합니다.